강남도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건 처음 봐. 내 이름은 선우란. 라이더지. 아, 알겠습니다. 이동수단은 오토바이인 모양이군요. 핵사부서. 에? 오토바이가 아니라 핵사부서. 아, 명심할게요. 뒤에 타. 올라탔지? 자, 그럼. 뭔가요? 엔진 소리가 지나치게 큰데요? 혹시 어디 고장이라도 난 게... 고장? 그럴 리가 없지. 고장 나 있던 건 지금까지의 나. 그리고 이제부터의 내가... 야! 진짜 나야! 에? 야! 출발한다! 꽉 붙잡아 꼬맹아! 시동을 거는 것과 함께 인격이... 이건 드라마에서는 나올 법한 이중 인격! 게다가 이 스피드는... 인수인 게 진짜 안 끝나네. 와. 가련하구나. 눈 뜨지 못한 자들이여. 니놈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나를 막을 수는 없다. 너희들이 버린 이 땅에서 주인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겠구나. 조용한 곳 마음에 들어. 시동 걸까? 아님 말까? 아직 부족해. 느려 터졌어. 도중에 12회 정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셨어요. 그리고 주행 내내 규정 속도에 몇 배나 더 빠른 속도였고요. 평소에도 이런 스타일로 주행을 하시나요? 오늘은 핵사부사의 컨디션이 안 좋았어. 평소에는 좀 더 크레이지해. 크레이지한 거군요. 어쨌든 간에 이동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언제든 또 찾아와.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지면 그때까지 난 다시 죽어있을게. 힘내. 길이 있으면 달린다.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. 도착했구나, 슬비야.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창백해? 선우란 요원님의 오토바이 체감상으로 여객기와 비슷한 속도였어요. 작전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체력을 전부 소모할 뻔했네요. 스피드광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구나. 수고 많았어. 우선은 역사라도 한 바퀴 둘러보고 있어. 그러면 속이 좀 나아질 거야. 다녀오세요.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.